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그거를 써먹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혼자 가만히 앉아서 안에서 막뭘 하는 거는, 그거는 이론을 먼저 알고 그걸 소화시킬 때 얘기예요. 그리고 이론을 공부하셨으면 일단 가져다 써보세요. 이게 정말 많이 하는 실수인데, 뭐냐면 공부할 때 이론이든 자료든 일단 보시죠. 보시고 뭔가 공부를 습득을 머릿속에 넣어 두시는데, 이러고 나서 변형을 해서 그리세요. 이 순서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가 잘안 되는 되게 큰 요소 중 하나예요. 혼자 하면 계속 이렇게 사이클을 돌게 되는데, 이게 아니고, 왜 문제냐면 이 변형이라는 과정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거지. 해본 적이 없는데 혼자 머릿속에서 열심히 굴리고 있어요, 다들 보면. 해본 적이 없는 걸 어떻게 잘해요? 정확히는 이론과 자료를 습득하셨으면은 그려보고 변형하는 거예요. 남의 거를 그려보고 변형하는 거고, 이론을 그대로 갖다 책에 나오는 예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려보고 손에 익혀야 변형을 할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라는 건 사진도 보고 그림도 보고 뭐 여러 이론 학습 자료들도 볼 텐데, 그 자료를 봄으로써, 만약 그림 자료라고 해봅시다. 그림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존하는 어떠한 무언가를 그림으로 변형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고 그림을 한번 또 봐서, 아, 이거를 이렇게 변형했구나라는 이 과정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방 없는 창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방은 그냥 단순 모작이 아니라, 한 작가가, 타인인 이 작가가 실존하는 그 물체들을 어떻게 그림으로 변형했는가를 내가 이해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무시하고 그냥 적당히 자료들 퉁쳐서 보고 내 멋대로 변형해서 그냥 그려버리면 안 나오죠. 그러면 뭐가 돼요? 전에 그랬던 거또 그리시잖아. 똑같은 거또 그리고. 그리고, 아, 왜안 바뀌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잖아요. 모르는 이유가, 변형을 안 한, 변형의 과정을 경험해 본 적이 없이 나 혼자 계속 돌려서 그러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결국은 모방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한다, 라는 거고, 이 타인이 실존하는 그 무언가를 그림으로 바꿔가는 그 변형하는 과정 자체도 한번 따라 그려보면서, 변형하는 그 과정을 먼저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모작이라고 합니다. 모작. 그래서 모작할 때 그냥 생각 없이 한다고 해서, 생각 없이 하면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되게 많아요. 뭐 저는 그림 12년 차예요, 15년 차예요. 근데 15년 동안 모작만 아무 생각 없이 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모작은 정말 오래 했는데 창작은 전혀 할줄 몰라요. 음식 많이 먹는다고 요리할 줄 알게 되나요? 아니죠. 치킨을 일주일에 세번 시켜 먹는다고 해서, 이거 10년을 매주 세 번씩 치킨을 10년 시켜 먹는다고 해서 치킨의 장인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작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 여러분들은 과정에 대해서, 변형하는 과정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걸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